이 남자 바짝 마른 땅에 대고 삽질을 하더니 무언가를 끄집어낸다. 생생하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이다.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물고기가 바짝 마른 땅에서 튀어나온 어처구니 없는 상황. 도대체 뭘까? 딱! 집중! 두 눈으로 보고도 거짓말 아닌가 싶은 상황. 이 희한한 녀석의 이름은 페어. 이 녀석은 보다시피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다. 물 한 방울 없는 땅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이다. 일반적인 물고기의 경우 아가미 숨쉬기가 기본.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숨막혀 질식해버리고 마는데, 그러나 이 페어는 이름을 보면 감이 올 거다. 아가미 따윈 없다. 마치 우리 인간처럼 폐가 달려있다. 바로 이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물 바깥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데, 아무리 그래도 생매장을 당하고도 멀쩡한 클라스. 폐가 아주 강철인가 보다. 하지만 녀석의 독특한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물고기 주제에 이빨이 달려있질 않나. 기본적으로 물 속에서 살면서 지느러미가 없질 않나. 보면 볼수록 디테일 하나하나가 물고기라는 상식을 깨부수는 수준이다. 특히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할 땐 땅바닥을 잡고 기어다니는데, 이 정도면 수중생활 그만두고 아예 육지로 올라오는 게 어떨까 싶다. 그리고 녀석들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던 건 또 하나의 독특한 습성 때문인데, 페어가 살아가는 곳은 무더운 아프리카. 여름이 되면 심한 가뭄에 수분이 말라버리는 극한 지역이다. 그래서 페어들은 여름이 오면 서식지가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 땅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고치를 만들고 점액질을 분비해 수분을 유지하게 된다. 육지동물이 추위를 피해서 겨울잠을 자듯 이 녀석들은 가뭄을 피해 여름잠을 자는 건데, 이 습성을 파악한 현지인들은 페어가 파고 들어간 땅을 파헤쳐 녀석들을 사냥, 삽으로 낚시를 하는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낸다고.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지만 이 녀석에겐 더욱 파괴적인 포인트가 있다. 바로 나이와 가격. 녀석의 평균 수명은 100년, 최대 수명 200년. 평균 수명 10년인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어마어마한 수명을 자랑하는 어르신이다. 실제로 미국 시카고의 한 수족관에 살던 페어는 그곳에서만 무려 84년을 생존. 녀석을 만난 관광객 숫자가 1억 명을 넘겼을 정도로 대단한 역사를 자랑했다고.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인 만큼 가격 역시 보통이 아니라 반려동물로 입양할 경우 한 마리당 기본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호가. 어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플렉스 해보고 싶은 비싼 물고기로 유명하다. 하지만 가격이 비싸긴 해도 한 번 데려오면 100년이나 살기 때문에 3대가 대대로 물려주며 키울 수 있어 손해보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주자면, 페어, 이 녀석, 우리 인간의 진짜 조상일 수도 있다. 2004년 밝혀진 생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인간의 조상인 원숭이, 그 원숭이의 조상이 바로 물고기였단다. 지금으로부터 3억 7천만 년 전 고대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오며 우연히 포유류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건데, 이 페어는 진화에 실패한 고대 어류의 일종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다. 실제로 우리 인간의 팔뼈를 보면 고대 어류의 지느러미와 굉장히 똑같이 생긴 걸 알 수 있다는데, 이 말은 곧 만약 3억 7천만 년 전 진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인간이 물고기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뜻.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인간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? 땅 위가 아니라 바닷속에서 집 짓고 살고 있었을까? 아니면 혹시 페어 대신에 우리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.